안녕하세요. 드렁재입니다. 오늘은 인물화를 더 돋보이게 만드는 배경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지님을 그려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면 인물화에 어울리는 배경 그리는 방법을 완벽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영상 중간에 중요한 스킬을 알려드리니까 영상을 넘기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배경 그리는 방법을 다섯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를 강하게 그리고 배경을 밝게 그리는 방법입니다. 인물화 그릴 때 인물을 진하고 강하게 그리고 배경은 밝게 처리해서 인물을 돋보이게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주제를 밝게 그리고 배경을 강하고 어둡게 눌러서 그립니다. 인물의 피부톤을 밝고 선명하게 보이게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배경이 바깥쪽에서 안으로 밝아지게 톤을 넣어서 그리거나 반대로 안에서 바깥으로 밝아지게 그리는 방법입니다. 밖에서 안으로 밝아지게 넣는 방법은 1번의 경우에 대입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까만 공이 테이블에 놓여 있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주제가 강하고 어두울 경우에 종이의 바깥쪽을 어둡게 하고 주제에 가까워지면서 밝아지게 하는 겁니다. 안에서 바깥으로 밝아지게 그리는 건 2번의 경우에 대입해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주제가 밝을 경우에 주제 주변을 어둡게 눌러서 밝은 주제를 두드러져 보이게 하고 하얀 공 바깥으로 주제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밝아지게 표현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왼쪽에서 오른쪽 아니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름이 생기게 배경을 넣어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왼쪽을 어둡게 시작해서 중심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밝아지는 겁니다. 반대로 오른쪽에서 어둡게 시작해서 왼쪽으로 갈수록 밝아지게 그립니다. 이렇게 배경을 그릴 때는 밋밋하고 일정한 동일한 톤으로 그리기보다는 밝기와 톤의 변화를 주면서 그리는 것이 그림을 더 다채롭고 깊이감 있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배경 그림은 주제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제를 표현하는 상황에 맞춰서 배경을 그려주는 겁니다. 주제를 밝게 그려야 할 경우는 배경을 진하게 하고 주제를 어둡고 강하게 그려야 할 경우에는 배경을 연하게 해서 주제를 살려주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배경 그림의 외곽선을 흐리게 그려주고 밝고 어둠의 톤 대비도 약하게 그리는 겁니다. 배경 그림을 흐리게 그리는 건 거리감과 공간감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묘사하는 방법은 사진을 찍을 때 아웃포커스로 찍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웃포커싱 된 사진은 초점을 맞춘 부분은 선명하고 나머지 부분은 흐릿하게 찍히죠. 그림의 배경을 그릴 때도 그런 방식으로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경을 그리는 이 다섯 가지 방법은 한 가지를 선택해서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다섯 가지 방법을 골고루 혼용해서 그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섯 가지를 다섯 가서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꽃병도 있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있는 화실 배경이 있고 앞쪽 테이블에 공이 놓여 있다고 할 때 배경 속의 대상들은 외곽선을 흐리게 그리는 겁니다. 꽃병 부분 화면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그려진 외곽선을 선명하지 않게 흐리게 그려주는 겁니다. 지우고 흐리게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외곽선을 흐리게 할 때 진하기도 약하게 해서 그립니다. 명암 톤 대비도 약하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연필화해서 주제는 선명하게 하고 배경이나 멀리 있는 소재는 톤 대비를 약하게 해서 거리감을 표현하는 것을 공기 원근법이라고 합니다. 채색화해서 공기 원근법을 적용할 때는 앞부분과는 다른 색상과 채도로 그려서 거리감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외곽선을 흐리게 그려서 배경을 표현하는 것은 스푸마토 기법입니다. 공기 원근법과 스푸마토 기법이 사용된 대표적인 작품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 어릴 때는 모나리자 그림 속 여자가 너무 못생겨 보여서 못난 리자라고 불렀습니다. 복습해 보겠습니다. 4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점점 밝아지게 배경톤에 변화를 주면서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왼쪽을 어둡게 깔아주고 점점 밝아지게 그려줍니다.
휴지로 문질러서 연필 자국을 부드럽게 합니다. 이쪽은 어둡고 이쪽은 밝죠. 톤이 이 방향으로 점점 밝아지게 그립니다. 3번 밖에서 안으로 밝아지는 방법을 사용해서 9의 어두운 부분 배경은 밝게 그립니다. 2번 방법을 사용해서 주제의 톤이 밝은 부분은 배경을 어둡게 해서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배경이 서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 부드럽게 정리해줍니다. 배경에 있는 대상을 외곽선과 색 대비를 흐리게 표현해서 공간감과 거리감을 표현합니다. 공 뒤로 새 두 마리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야외도 아닌데 화실에서 새가 날아다니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해놓고 보니까 이상합니다. 한 마리는 심심하니까 두 마리를 그립니다. 새 두 마리가 함께 날아다니는 걸 날라리라고 합니다. 까마귀 두 마리를 그린 겁니다. 까마귀가 몸통은 까만데 부리는 하얀색입니다. 흰색 틴트를 바른 까마귀입니다. 헐. 이렇게 배경에 날아다니는 새 두 마리를 선명하게 그리면 주제의 둥근 구와 거리나 공간감이 느껴지지 않겠죠. 까마귀의 외곽선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대비가 강한 몸통의 까만색과 부리의 흰색을 톤 대비를 약하게 만들어서 몸통은 어두운 회색이 되고 부리는 밝은 회색이 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구가 더 두드러져 보이게 되고 새와 구 사이에 공간감이 느껴져서 그림의 깊이가 억지로 생깁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주제를 돋보이게 하는 배경 그리는 방법을 사용해서 미스 A 수지님을 그려보겠습니다. A를 잘못 쓰면 미스 A죠. 미스 A가 지금은 해체됐으니까 배우 수지님이라고 해야겠습니다. 배우 수지라서 배수지죠. 수지가 드라마에서 상대 배우에게 맞는 장면이 나오면 사람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수지 맞았으니까. 수지를 그림처럼 예쁜 배경에 합성해서 그리면 합성수지. 요즘 유튜브에서 덕자 전성시대라는 채널을 자주 봅니다. 최근 영상에서 덕자님이 안경 맞추러 가서 새 안경을 끼고 즐거워하면서 저 수지 닮았죠 하고 물으니까 자막으로 네, 저 수지 닮았어요 라고 해서 엄청 웃었습니다. 덕자 전성시대 너무 재밌어서 덕자님을 한번 그려볼까 했는데 그릴만한 사진을 못 찾아서 보류 중입니다. 건축학 개론에서의 수지가 개인적으로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이재훈하고 대학 새내기의 풋풋한 사랑을 연기한 게 너무 인상적이고 좋았습니다. 같이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는 장면하고 버스 정류장에서의 씬을 제일 좋아합니다. 착하지 않은 선배로 나오는 유연석이 집에 후배들 초대해서 새로 산 컴퓨터 자랑하는 장면에서 하드가 3기가짜리라고 자랑합니다. 요즘은 휴대폰도 하드가 128기가인데 저도 예전 학원 컴퓨터로 박찬호가 광고했던 삼보 체인지업 컴퓨터를 구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하드가 3기가 컴퓨터였던 것 같습니다. 건축학 개론에서 수지와 이재훈의 연기가 정말 좋았지만 무엇보다 조정석이 제일 압권이죠. 막 비벼! 존나 비벼! 그림을 그리다 보면 배경을 선명하게 그리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데 배경을 선명하게 그리고 싶은 욕구가 솟구치는 걸 눌러가면서 그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꽃밭에 누운 인물을 그리려고 모델을 꽃밭에 눕히면 어떻게 될까요? 모델을 꽃밭에 눕히면 현지 주민에게 존나고 쫓겨납니다. 꽃이 가득한 곳에 인물을 그릴 때 인물도 잘 그리고 꽃도 예쁘게 잘 그리고 싶은 욕구가 솟구치게 됩니다. 그래서 인물뿐만 아니라 꽃도 열심히 잘 그리게 됩니다. 그렇게 완성된 그림을 보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냥 예쁜 꽃밭에 누운 인물아 그림이 되겠죠. 그림은 자기 만족도 중요하지만 창작물로서 타인에게 전시하고 보여주는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 작가의 메시지를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가가 느끼는 감성을 그림을 통해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말이나 글로서 어떤 메시지를 여러 사람에게 전달한다고 할 때 기승전결 없이 산만하게 얘기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혼란스럽죠. 그런 경우 얘기를 다 듣고 나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어서 시간만 아깝고 짜증납니다. 제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주제를 명확히 하고
그 주제를 더 잘 이해하기 쉽도록 주제를 보충해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화에서 조연은 주연의 연기를 잘 받쳐주면서 영화 전체를 이끌어가는 조연만의 역할이 있듯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연이 되는 주제나 인물을 배경이 잘 받쳐줘야지 좋은 그림이 되는 겁니다. 꽃밭의 꽃이 예쁘다고 인물과 꽃을 모두 선명하게 그린다면 실타래가 엉킨 것 같이 산만하고 정신없는 그림이 됩니다. 인물의 선명하고 강한 머리카락 주변의 꽃은 실제 보이는 것보다 색이 약하고 선명도가 떨어지게 그려주고 인물의 피부 같은 밝은 부분에 맞닿아 있는 꽃은 밝은 꽃이라 해도 어둡게 그려줍니다. 인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꽃은 스푸마토 기법으로 흐리게 그려서 그림을 완성하면 그림 속 인물은 선명하게 보이고 주변의 꽃은 인물을 충분히 보조해주면서 공간 속에서 입체감이 생겨서 인물과 잘 어우러지는 더 아름다운 꽃으로 그림 속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겁니다. 주제를 방해하는 배경을 그릴 바에는 아예 아무것도 그리지 않는 게 낫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배경은 주제를 위해 존재한다는 걸 항상 기억하면서 그림을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배경의 언덕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점점 밝아집니다. 진한 머리카락 주변은 배경을 밝게 해서 머리카락이 선명하게 보이게 해줍니다. 빛을 받아서 밝은 어깨 부분은 배경을 어둡게 해서 밝은 부분을 더 돋보이게 해서 그립니다. 전체적으로 배경의 외곽선을 흐리게 그리고 톤 대비를 약하게 해서 인물과 배경의 거리감과 공간감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려주면 인물이 더 두드러지고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수지님을 그리면서 인물에 어울리는 배경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궁금한 점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격려와 피드백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